예, 제가 지금 요 그 있죠 하드러이 야마토쿄를 시도 보고 약간 좀 충격을 받아서 어퍼에 이게 인조가죽이거든요. 인조가죽인데 사이즈는 뭐 보통 다 저희 체들 많이 보신 분들은 제 250을 신으시는 건 아실 테고 대신에 이제 요 저기 아들러는 다 지금 한 치수 내려서 250 정도로 신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받았어요. 조금 전에 받아서 지금 신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상에 좀 제가 그 카메라로 아까 핸드폰으로 촬영했고 그 지금은 이제 이 카메라를 지금 이용을 해서 찍고 있는데 이게 인조가죽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 정도면 이건 거의 뭐 천연 가죽 수준의 뭐 천연 가죽 중에서도 캥거루 가죽 중에서 상당히 좋은 캥거루 가죽을 신는 느낌이어서 이게 천연 가죽으로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거 같이 못 느끼시겠죠. 지금 제가 옆에서 카메라를 이 각도로 지금 찍는 게 처음인데 쇼킹하다고 해야 되나? 쇼킹하다고. 처음이에요. 이런 인조 가죽을 경험하는 게. 뭐 대부분 앞쪽에 이제 뭐 캥거루 가죽이 됐으니까 사실 캥거루 가죽이라 그러면 아, 전형적인 캥거루 가죽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라스트 발보 이런 것들 되게 편하구나 하는 느낌으로 끝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 완전한 인조 가죽인데 거의 천연 가죽과 상관없는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지금 살려놓고 있는 신발이어서 축구화여서 좀 놀랍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형태인데 이 신발에 지금 신었을 때 디테일들이 놀라워요. 이런 소재를 어디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소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할 텐데 어떻게 이 친구들은 이런 거를 소재를 찾아내고 이걸 이렇게 축가로 응용을 해서 만들 수 있었을까? 그러면 이 정도 이런 가죽이면 제 생각에는 가죽 자체가 갖고 있는 내구성도 아셔도 상당히 그 인조 가죽 자체로도 뛰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늘 저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 이런 걸 비교를 하면 모든 면에서 캥거루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인조 가죽으로서 캥거루 가죽 예, 제가 지금 모든 축구화 몇십 년 동안 신으면서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K 푸마의 지금 이 제품도 킹도 결국에는 K레더러가 사용한 게 캥거루 가죽에 갖고 있는 유연성, 스트레시성 그 다음에 뭐 저 내구성 이런 것들을 잘 그 이게 이제 구현을 해냈다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얇고 여러가지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신발의 구조적으로 이제 통이 이렇게 일체가 되어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인 느낌이 좀 덜해서 사실 신는 분들에 따라서 이제 저림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야마토쿄는 지금 신고 있으면 일단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뭐 얼마든지 내가 끈을 좀 통해서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그 여기 끈을 이렇게 당겼을 때 신발을 전체적으로 감싸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서 밴드로 처리되어 있다고 해서 만들 수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신고 있으면 텐션이 자동으로 딱 정해져서 그 제 발 크기에 따라서 이 텐션이 일정하게 계속 누르는 압박 강도가 같아지지만 이거는 어쨌든 부분적으로 이쪽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고 이쪽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할 수도 있으면서 핏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신을 수 있는 발볼 그러니까 범용성들이 훨씬 넓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걸 어쨌든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퍼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천연 캥거루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런 소재라고 하면 인조 가죽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죠. 저부터 인조 가죽의 인식을 이제 바꿔야겠죠. 물론 이것도 인조 가죽이지만 어쨌든 신발의 라스트 그 다음에 설계 방식 그 다음에 뭐 구조적 뭐 특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저런 제품들과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 수준에 왔다 그러면 이걸 안 살 이유가 없죠. 이런 제품을 사서 그냥 편하게 막 신어도 어퍼 스크래치도 잘 안 나갈 정도가 될 테니까 또 무게도 지금 달아보면 206g 밖에 안 되고 이 상태 250에서 나이키가에서 TMF를 아무리 내든 뭐 아니면
그 아디다스에서 코파를 어떻게 만들든 거기에 뭐 캥거루 가죽을 쓰고 인조 가죽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에 쓰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걸 능가하기 힘들 것 같은데 작가성에서는 그 정도로 이 어퍼 자체가 좋습니다. 저는 뭐 아디다스의 그 코파의 퓨어에 들어가는 그 퓨전 스킨이 굉장히 좋은 미래지향적 소재다. 그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여준 소재다 생각했는데 이 지금 야마도쿄를 지금 제가 신어보면서 인조 가죽에 대한 제 기존 기본에 갖고 있던 그 모든 뭐라 그럴까 기존 관념 이런 것들이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아요.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것들을 이건 뭐 그 소재상으로 말할 얘기를 하질 않으면 이게 인조 가죽이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 쳐는 캥거루가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딱 신겨주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전부 다 천연 가죽 느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구조적인 장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뭘 하더라도 이게 천연 캥거루 가죽 그대로니까 느낌 자체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이질감이나 없이 놀라운 소재다 이렇게 볼 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는.